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오늘은 저희 석자왕 요거 오랜만에 근황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세팅기 올라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세팅했냐, 요즘은 어떠냐, 그리고 뭐 폭탄 이후에 잘 돌아가고 있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현재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여과기의 중요성을 또 느끼고 있고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닥재는 네이처 샌드 브라이트 노말이고요. 노말 사이즈 크기. 유목들은 가지 유목을 제가 예전부터 많이 모았었어요. 그 모은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한 거고 돌은 청룡석입니다. 똑같은 퀄리티의 청룡석은 어디서 구하실 수 있느냐? 네,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가시면 저런 청룡석을 구하실 수 있고요. 잠시 광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는 저기 지금 제가 타이거 로토스를 심어놨기 때문에 소일을 좀 깔아놨었어요. 소일까지 이렇게 깔아놓고 그리고 초기에 왜 물을 처음 세팅했을 때 왜 물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많이 심고 본드질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진들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주기 위해서 네, 물을 넣었다 뺐다를 초기 세팅할 때 몇 번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영상 이어가 볼게요. 오늘 컨텐츠는 한동안 소일 흘러나온 거나 뭐 벽면 닦기 이런 거 좀 덜 닦았어요. 그런 것들도 작업을 하면서 이 수조를 세팅하고 하면서 좀 아쉽거나 조금 부족했던 것들 뭐 조명 선택이나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네, 바닥을 빨 때 소일을 빼낼 때요 이거 있으면 잘 압이 잘 안 받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요걸 빼주시고 요 상태로 빼주시면 됩니다. 볼까요? 그 소일을 빼면서 샌드가 좀 빨려 나온 거는 그냥 그러려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과기랑 수류 모터를 다시 작동을 했고요. 꼭 여과기를 키신 후에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단에 이렇게 프리필터 껴놓은 수조들은요 가끔씩 눌러붙어가지고 막히면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꼭 그래서 프리필터 사용하실 때는 물갈이 할 때 반드시 프리필터도 함께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스들이 가장 위험하고요. 이런 것들이 층층 이렇게 감아버리면 작동을 안 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류 모터가 있어서 수면이 찰랑거리기 때문에 여과기가 도는지 안 도는지 더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제가 손을 대서 물이 잘 나오나 만져보고 또 물살이 약해지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양이 있잖아요. 약해지면 또 프리필터를 제일 먼저 이렇게 손을 대고 만집니다. 네, 간단한 관리가 끝났으니까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볼게요. 좌측에서 수류 모터랑 외부 여과기에서 이렇게 수류가 나오고 있고요. 저기 중앙 부분 한 이쯤 될 거예요. 이쯤에서 이 두 개가 만납니다. 그래서 깨져요. 그래서 와류를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레인보우들은 주로 이 부위에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헤엄치시는 거 한번 보시면 저 깨지는 와류를 타고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살랑살랑 타면서 뭔가를 집어먹는 네, 딱 저기 놀고 있죠. 여기 반면에 라스보라 헤테로몰판 보실까요? 예, 이 작은 애들이 라스보라 헤테로몰판인데요. 얘네가 러미노즈만큼 원래는 군영하는 물고기로 굉장히 유명한 옛날부터 그런 물고기거든요. 이 친구들은 수조를 원래 이렇게 좌우로 폭넓게 왔다 갔다 하는데 특화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보세마니 레인보우랑 다르게 헤테로몰판은 보시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보실까요? 네. 또 넘어오죠? 아무런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데,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합니다. 또 다시 넘어가요. 네. 이게 헤테로몰파의 습성인데요. 이 친구들도 사실 수류가 없으면 약간 멍하게 떠있거나 개별 각각 노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테로몰파의 군형을 보신다 그러면
적절한 이 친구들이 놀 수 있는 수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지난번 세팅 이후에 테드님이 좋아하시는 이 물배추를 좀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지금 번식이 좀 많이 됐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보세마니가 번식이 쉽기 때문에 저 뿌리 저런 데도 알을 좀 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코리네들은 새로운 수조 들어가면 무조건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고요. 다시 이제 이 수조에 맞게 빳빳하게 자라나는 모습이고 우측에 있는 크립토코리네들도 마찬가지로 잘 자라났습니다. 네. 아 그리고 추가 질문 주신 분들이 이거 그냥 맨바닥에 박았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샌드예요. 안에 뭐 비료나 소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샌드 날바닥이고요. 크립토코리네는 날바닥에 이렇게 심어도 굉장히 잘 자라니까 레이아웃 이런 세팅에 참고하시고요. 뒤쪽에 그때 심었던 타이거 로터스 레드 그린이 있는데 조만간 올라오지 않을까 위로. 네. 그린도 보이고 레드도 보이는데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여기 타이거 로터스 레드 그린이 제대로 올라오면 굉장히 또 보기 좋은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미크로소리움 같은 경우에 또 이거 저희 카페에 문의 주신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카페에 왜 끝이 타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검게 되고 왜 말리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리냐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통 받으시는 구매하시는 크립토코리네들이 아니 구매하시는 미크로소리움들이 다 수상 상태로 올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수상이 이제 수중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기존 수상 잎이었던 것들은 저렇게 노가 없어지는 거고요 미크로도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잎들은 여기 저기 새롭게 나오는 잎들은 이렇게 빳빳하고 멀쩡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게 왜 뿌리가 생기고 이게 뭐냐 미크로소리움이 이게 번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조금 더 여기서 뽑으셔도 되고 조금 더 자라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톡 떼가지고 딴 데 이렇게 박아주시면 거기 또 자랍니다 그때 있던 여기 볼비티스도 여기 아직 여기 잘 있고요 볼비 미크로소리움 이거 네로립이었나 스몰립이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잘 있습니다 네 일상관리는 테드님께서 주 1회 30% 정도 이렇게 물갈이 해주시면서 벽면 있기까지는 이렇게 닦아주시고 계시고요 주로 테드님께서 관리하시면서 먹이도 주시면서 물고기들 패턴도 좀 익히시고 그렇게 좀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 그런 어항입니다 아 사실 이 조명이 좀 미쓴 것 같아요 트윈스타 SP 900SP 펜던트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잠시 보실래요? 네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이 조명이 이 컨셉에는 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음성 수초 위주로 꾸며진 수조잖아요 뭐 소일이 깔리거나 전경이 있거나 광량이 많이 필요로 한 그런 수조가 아닌데 제 생각에 이거를 600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훨씬 더 유지 관리가 쉽고 또 오히려 양쪽이 약간씩 음영이 지면서 훨씬 보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합니다 네 컨셉 대비 너무 조명이 세요 지금 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따라 하실 분들이 계시면 펜던트도 중앙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실 거면 펜던트도 이제 600짜리 좀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배치하시면 훨씬 더 예쁘게 감상하시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이 한번 줘볼게요 먹이 주고 마치겠습니다 Open eye Feel 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I'm breathing in Hold tight추가로 이 수조 운영에 대해서나 뭐 이런 것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 애니멀로 네이버 카페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성심성의껏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